저는 지금 성완역에서 내려서 100년이 넘는 성완 이화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은 그 성완역 앞 전경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250m 도보로 가시면 성완 이화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에 1,000원. 뭐 다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네, 이건 1,000원씩이고 이건 3개 2,000원. 쟁반 위에 올려 앉아 있는 추억의 풀빵. 뜨거운 철판 위에 맛나게 구워내는 김. 예, 바삭바삭하게 구워내는 김. 맛있어 보이네요. 직접 하는 거라. 그래? 그건 뭐예요, 이거? 다시마티가. 그거 어떻게 파시나? 이것도 똑같죠. 김이랑 똑같이 파요. 아, 그 가격이 얼마인데? 2,000원, 세게 5,000원. 싸게 파고. 이곳 성화는 이화. 즉 백꽃을 의미하죠. 성완 배축제도 일어나고 여기에 뭐 백꽃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프라고 있는 거 없네요. 백꽃지가 복력, 그거는 백복력. 그거나 뭐 성진이 응축된 거를 백복력. 그거는 이제 탐춘봉으로 찔렸을 때 그것이 이제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요거는 탐춘봉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무같이 생겼고. 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송근봉이라고 하고, 요거는 백봉령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거는 이제 껍질이 안 깐 거. 네, 껍질이 까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름엔 1,000만 원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나무같이 생겼고. 네, 맛있어요, 이게. 고기보다 술을 담궈 놓으시는 게 더 이뻐요. 그냥 따로 돼요. 근데 삶아서 뺏기면은 이게 그 결이 맛있게 나와요. 뜨거운 물에다가? 예, 뜨거운 물에다가. 네, 성완 하면은 순대 국밥촌으로 아주 유명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를 해? 오빠 이거 어디야 산지? 야, 저 끝에요. 6번 아니 6번. 네, 이번 성완 시장에 오시면 순대국밥 한두 개 하고 가셔야 성완 이화 시장을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창기에는 이름도 없이 장사를 했던 순대 타운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단골 손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가게 찾는 것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친 순서대로 첫째 집, 둘째 집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상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 시장은 1914년도에 이제 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네. 아주 끝내줘요. 어디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강원도 말씀. 충북 진천이에요. 진천 요 그 바로 옆에. 500g 넘게 담았습니다. 괜찮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드릴까요? 콩무치 지금 무칠 거예요. 아, 10분만 기다리세요. 그 무침을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네, 400g에 10,000원이고요. 20,000원 하면 5,000원어치, 25,000원어치 드려요. 1kg 드려요, 1kg. 명란젓은 안 가졌어요? 명란젓 있어요. 있어요? 네.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줘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안에 못 묻힐 것 같은데. 그만 묻혀요. 이곳 성안 이화시장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약 100년이 좀 넘었죠. 네, 1914년도에 아주머니 몇 분들이 오래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에서 만든 각종 그 먹거리들을 이제 내놓고 또 밭에서 캔 나물을 가지고 보자기가 그때 당시는 또 귀하기 때문에 그 저고리 등을 그냥 펼쳐놓고 현재 오일장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꽃들도 시장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이거 벌나무는 뭐예요? 이게 처음 보는 벌. 벌나무. 아 저기 저 높은 지대에서. 갈근 직불이. 우엉차도 있고 마시면 구수하겠죠. 아 이건 여주인가요? 이것도 찍으세요. 잘하는 거 다. 이게 잘 나가.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 한 대박에 만.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냥? 그냥 미스카라마냥 사 먹어.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아. 아이고. 그럼 찍으셔. 네. 문 닫아야 돼. 바람이 불어서. 차가버섯, 맹문동, 뭐 거의 뭐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잘 나가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잘 나가. 영지버섯이 바람에 흔들흔들. 네, 이곳이 그 시장 내에 유일한 그 치킨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시장을 좀 살려보자는 이미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힘들어. 우리 상인들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는 함께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적으로 빨리 풀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 파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4시 정도 주말 되면 네. 조금 빨리 좀 소비가 돼요. 시장에는 그래도 좀 싸게 파셔야 될 오는 재미가 예.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입장인데도 예. 지금 저기 한 저기 5년, 7년 전 가격대로. 그래. 예. 어떻게 파시는? 뭐 기본적인 거는 10,000원. 뭐 그다음에 저기 조금 드실 만한 거 살코기 있는 거는 13,000원. 네. 한 두 명이 먹나요, 그 정도? 예, 이게 중짜라고 왜 저 가게에 시켜 먹는 거. 그걸 중짜 생각하시면 그게 막 한 25,000원대. 오는 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는 13,000원에 우리는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값도 어느 정도 저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시장에서는 무조건 13,000원, 15,000원 제일 큰 거는 뭐 18,000원 그 18,000원 같은 경우는 저기 뭐라 그럴까 완 특대 쉽게 드시는 게 특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이게 몇 개 나누신 거예요 이게? 아유 삶을 때는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삶고 나면은 또 좀 부족해요. 15,000원짜리요. 예. 지금 먹자고. 네. 어떻게 요거 드리고 요거 드릴게요. 요번에 지금 방금 나온 거 가지고 어차피 달라붙어요. 예. 예. 그게 얼마짜리? 요거요? 네. 원래는 배달시켜 먹으면은 42,000원에서 45,000원. 여기서는 18,000원. 우리는 습기가 안 나가니까. 예? 감사합니다.
왕느타리. 아, 왕느타리. 이 하얀 건 같은 거예요. 그럼 뭐 차이가 뭐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아, 개량종. 네, 개량종 새로 나온. 그럼 이거는 표고고, 그죠? 네.